책방 주인의 일상? 노동자의 하루? 녹록치 않다. 저녁이 없어요. 맨날 허리가 아팠죠. 하고 나면 12시에 퇴근하고 막 이랬죠.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해방촌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하곤 있어요. 취미가 사진이었었고 직장생활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사람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였고 그 찰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지나간다고 해도 그 순간은 그 순간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을 찍어두면 근데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보면 다시 그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막 장편까지는 아니어도 그 순간 정도는 기억이 나서 계속 좀 기록해두고 싶다. 어디 어디 갔었다는 거? 제가 책방 하기 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필름 카메라는 사람들이 쓸만한 애들이다. 제가 이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우연찮게 잡지에 제 사진이 실리게 됐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내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연찮게 독립출판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제 사진집을 발행을 하게 됐었죠. 첫 번째 사진집이 뒷모습이었고 두 번째가 자전거, 세 번째가 창하고 문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사진을 냈었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약간 그 사람들의 약간 삶의 패턴이라든가 삶의 모습들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좋았었고 그런 사진들을 좀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워크진이 사실 두 가지 타입인데요. 한 개는 A5 형태로 홀소는 제 사진이고 짝소는 신청을 받아서 전혀 모르는 분의 사진집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아니면 핸드폰 사진이든 무관해요. 그냥 한 사람의 사진을 담기 때문에. 근데 워크 매거진이라는 조금 큰 판형의 책은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한 도시를 담은 사진집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필름 카메라만 접수를 받고 있고요. 분명히 사진을 취미로 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 또 그분들도 사진집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희열이었었거든요. 처음에 잡지에 나왔을 때 다른 분들도 약간 그런 희열들을 조금은 느꼈으면 해서 그래서 내 사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만들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사진집에 텍스트를 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찍었을 때 약간 그 느낌이나 그 감정들이 있는데 사진을 본 사람이 그 텍스트에 온전히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애초에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느낌이 반감되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보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디서든 제 사진이 실렸을 때 보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약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 일상이 아마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아요.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긴 하거든요. 뭐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뭐 재고 정리도 하고 내부 회계 업무도 하고 또 정산 업무도 하고 또 신규 입고나 아니면 재입고 관련돼서 메일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손님들도 와서 책을 또 구입하시고 또 온라인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하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주기적으로 가능하면 책 배치는 계속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간이라고 무조건 꺼내놓지 않고 구간이라고 해서 꼭 계속 꽂아놓지는 않거든요. 제가 2013년 12월 달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차곡차곡 사진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컷은 제가 자주 쓰는 컷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책방의 약간 전반적인 실내 모습?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우리 책방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그냥 듣고 싶은 음악 듣고 뭐 읽고 싶은 책 읽고 뭔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막 뭔가 아주 좋은 그냥 음악들을 듣고 하는 공간 같지만 책방 주인의 삶이 그렇게 꽤나 녹록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담고 싶긴 했지만 네, 담고 싶었어요. 네. 대형서점에서는 물론 쾌적하고 아주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지만 그 컨텐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 두 번 거르고 걸은 컨텐츠들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책들은 나름대로 걸러진 책들도 있긴 하지만 자기의 의사를 자유분방하게 표출해낸 거. 다양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 표지들부터 시작해서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 서점에서 볼 수 없는 책들이 많고 그거를 좀 여러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책방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촬영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하고 싶었어요. 아, 사진이 엉망진창인데 의도가 있지만 사진을 보고는 모르실 수 있어요.